오늘은 남원 산장군 사산장군 할 만해서 우리 권씨 집안 장군님들이 먼저 들어서시고 네가 줄을 내려도 장군줄에서 많이 내려서 손모습마 같고 성질머리도 에미나이들하고는 다르게 거친 면이 있으면서 거기에다 영적인 문제들이 같이 생기니까 우리 권씨 자손이 아주 그냥 술만 처먹었다 그러면 싸움질해. 관제술을 끼고 살고 시비술을 끼고 살았구나. 그러니 장군바람으로는 잠재워야 갔는데 그래야 우리 권씨 자손이 네가 가지고 있던 승진머리 직성도 꺾여지고 편안해지고 꿈자리 몽상이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아 오늘 너희 집안에서 너한테 신줄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는 거야. 오늘 부터 시작하려는 처음에 열어보니까 장군바람이 너무 강하다 너희 집안이. 그리고 군웅발이 너무 세고 너희 집에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 들어갈 건데 우선은 거기서 생긴 탈이 원인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관청을 들락거리고 경찰서 이런데 그리고 시비수 자꾸 붙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움 붙고 술 처먹으면 사람 패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다 베껴내갖고 맨정신을 만들자는 얘기야.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너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귀신이 먹이는 것도 먹이는 거지만 이건 이제 우리 대신 할머니고 너가 처먹어서 귀신도 처먹은 것이라고 그러시거든. 네가 인간이 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서 좀 군웅을 제껴내면서 너를 흐린 정신을 걷어내고 맑은 정신 만들어서 그 군웅발을 좀 재워놔서 너의 폭력성을 좀 재워주고 그리고 막내 왕래하던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많이 왕래를 하시거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좀 주당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로 들어와. 아버지가 생전에 가리는 것도 너무 없으셨고 식주당으로 들어오고 개고기 개소지는 거 많이 즐겨 드셨던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 오늘 아버지도 바깥에서 주당 꽃 다 풀어내고 그래서 네가 왕래를 안 해야 그래야 네가 좀 그런 폭력성도 잠재워지고 가정생활은 아버지 영향도 있었지만 네 사주에서도 문제가 있어갖고 안 되는 거 네 성질도 지랄 맞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제쳐낸다 하더라도 네가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살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신줄이 너무 많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로 깔려있는 문제니까 네. 그게 깔려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귀신을 탔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오늘은 이제 구슬 시작하는 단계로 이제 문을 열어본 거고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를 밝혀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끝내놓고 밖에 나가서 군웅 풀면서 너네 집안에 그 아버지랑 네. 또 이제 이름 없는 영산 네. 너랑 현고가 없는 네.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이고 네. 이름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성씨 다르고 문중 다른 귀신 그런 것도 이제 밖에서 받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거 풀어줄 거야. 네. 그래야지 네가 맑은 정신 들어오고 네. 삼성원이시냐. 네. 오늘은 나 이 가정에 비켜보고 넘겨보는 서재 네. 삼성원이시냐. 우리 권순인 영웅자손 부친을 따르던 서재 삼성원이시냐. 네. 외물리 대접받고 잘 받아가시니 인신 4명으로 받고 대수 4명으로 받아서 인간사 12구설 관제기술도 걷어가고 육신의 4대상 18천만이 아린고 누진고 처진고 더 걷어간다 저 남들아
억울해서 못 가겠다. 나 뒤집어 같이 뒤집어 다만 뒤집는다. 존나 왔어. 안돼 자꾸 오지 마. 친구 수술할 때 우리도 같이 수술했었어? 그날은 아니고 아까 비슷한 날에 그 같은, 네. 같은 병원이야? 아니야 그 앞골. 그 앞동에 있는데요? 네. 친구가 뭔가 공모가 있었나 봐. 나만 죽을라니까 억울하단다. 에이 그지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뒤져야 되는데 왜 나만 뒤져야 되냐고. 네가 술을 먹으면 하나 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얘 지금 네 친구라고 이거 수술하다 죽은 거다. 나 네 친구 어? 수술 잘못돼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왕 내리려고. 얘도 보통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쩌겠냐. 네 조상도 아니고 너희 조상인데 청취가 다르고 본종이 다른데 오늘 내 맛이다 한수 받아서. 와, 나 가서 다 대처하면 된다 쉐. 술좀 갖고 와라. 아 식주당이야. 아, 밥 먹으면 잘 얹히지 않니? 어 그지? 아버지가 들어올까 얹힌기가 확 올라온다. 음식 잘못 드셔가지고 식주당으로 가셔서 그렇다. 개고기 잡수고 음식 안 가리고 잡수고. 네가 술만 먹으면 자꾸 이렇게 승질 나빠지고 하는 게 아버지 영향 많다. 어? 네. 아버지가 손 떨거릇이 안 좋고 술 드시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돌아가시 저희도 인사불성이고 몸에 좋으라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다 보니 식당마다 간망자구나. 아버지 망자 얼른 잘 풀어드려가지고 네. 원시동 안시동 거 다 풀어드리고 맑은 정신 받아줄 테니까 네. 우리 여공자손도 맑은 정신 받아가지 않겠냐. 네. 다 한번 풀어보면 한다 쉐. 우리한테 가장 머물던 귀신들 다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실어가지고 밖에서 푸는 거거든. 그리고 친구는 성이 달라가지고 안에서 못 받고 밖에서 풀고 받고 이제 잘 받으셨는지 돼지 세워보는 거야. 조선군 홍은 영실에 오너 영산군 홍이 내 받으갈 때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안쓰럽죠. 두 영각 분들 다 안쓰럽고 많이 아빠 때문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혈육 관계고 부모님이니까 좋은데 가셔서 그냥. 이젠 술 안 드시고 편안하게 사셨어.